짜잔. 안녕하십니까. 만당의 브이로그. 오늘은 만당의 울금 농장, 울금 파종하는 영상을 담았습니다. 이쪽 파종지로 울금을 심고 삽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가로 길이만큼은 사람이 하고 세로는 기계가 하고 세 줄이나 네 줄 기계 나오는 만큼 사람이 수작업을 해줘야 한답니다. 수작업을 하는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비닐 멀칭 작업을 하겠습니다. 비닐 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가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마 농업용 전기운반차가 무거운 종근이나 함을 싣고 직접 경작지에 들어오니 참 편리합니다. 이제 이 에마에 능숙이 돼서 집사람은 운전을 아주 달인이 되었고 지금 3년째 사용 중입니다. 아쉬운 점은 배터리를 3년이 되니까 자주 충전해서 교환할 때 약 100만원 정도 비용 부담이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붉은 파종을 내면서 또 백병 등을 진행하여 안전하면서 파종하고 여기까지 안내했습니다. 한 사람은 택사용 기용에서 등을 멸칭을 하고 두 사람은 2인 6조로 등을 신고 또 한 사람은 카드로 홀 덮어주는 또 작업이 반복하나니 속도가 빠르고 작업 능률이 올라서 파종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금년에 비가 자주 오락가락해서 조금 파종이 늦어졌는데 최근에 비가 10일 정도 오지 않아서 열심히 묽은 파종 작업할 수 있었고 먼지가 날리지만 땅이 지르면 파종하는데 너무 지컥해서 힘이 드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하늘이 도와서 묽은 파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트랙터 길이만큼 길을 멀칭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나가면서 길 멀칭을 한답니다. 관련 영상입니다.
하기 전에 땅이 돌지 않은 경우는 자리를 이용해서 땅을 고르게 한 다음에 피복 작업, 비닐 멀칭 작업을 한답니다. 그래야 비닐이 반듯하게 나오고 작업할 때 작업이 잘 이루어집니다.
많이 나무네. 여기가 많이 남아서 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더 붙여보겠습니다.
준비도 안 돼 있는. 사진 다 찍고 있습니다. 수업도 안 좋구만 이제. 폭대 기다리고 움직이는 거. 안 빠졌나? 이제 충분히 걱정하겠다. 흙이 안 빠졌어.
근데 안 살 때 나중에 보면 뭐 나중에 여러 번 세게 하니까 내가 솔직히 이게 물이 부어있어. 물을 여기 막 세게 하는 게 그때가 그 집에다 그냥 이렇게 여기다 하는 게 없어. 재생장님들 친구들 있더라고. 세게가 정말 이봐 이게 세게가 됐어. 이 세게가 진짜 다 심은 거 아 똑같아. 여기 지금 다 심은 거 똑같아. 한 바퀴 UR 두 개가 알았어? 그 다 심은 거 똑같아 양이. 응. 많지만 많지 거기는 이렇게 안 많이 일단 누워. 좀 담아있는 거 아니야? 이게? 좀 담아. 오케이 있고 녹화골 운동장 울금 타종을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타종기로 울금을 신고 삽으로 구토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좋게는 만당의 브이로그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만당의 브이로그 녹화골 울금 농장 여섯 번째 파종지, 일곱 번째 파종지, 일곱 파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완료되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이 해서 파종을 완료하니 뿌듯합니다.
짠짠짠짜잔 한당의 브이로그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에서 희망을 일구어가는 만당의 브이로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